경찰청은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. 특히 올해에는 대선,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2회로 확대 실시합니다.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, 화약류, 도검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입니다. 이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형사, 행정 책임이 면책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또한 그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및 결격 사유를 확인하여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목격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세요.